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우대 제국, 로마 제국과 성경, 로마의 노예 제도와 미국의 링컨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우대 제국 책 332쪽에서 334쪽의 내용입니다. 로마 제국 내 노예는 약 20%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노예가 없는 생활을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스파르타쿠스의 난이라는 할리우드 영화를 통해 노예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베너라는 영화에서도 유다 베너의 집에 노예였던 아름다운 에스더와 그녀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로마는 법의 민족을 자처했지만 노예 제도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로마의 노예에 관한 글라우디오 황제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어떤 저택에 400명의 노예가 있었다. 그런데 그 노예들의 주인이 암살당하자 주인의 암살을 막지 못했다는 죄목으로 모두 처형당했다. 혹은 유산으로 3,600마리의 소와 25만 마리의 작은 가축과 4,116명의 노예를 남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스파르타쿠스의 난이라는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우리나라로 치면 경부고속도로 같은 아피아가도 양쪽으로 3,000개씩 6,000개의 십자가에 노예들을 매달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노예들이 그들의 운명에 맞서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본보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살벌하게 노예제도를 유지하는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도망 나온 노예를 한 명 만납니다. 바로 오네시모라는 강큰 노예입니다. 오네시모는 소아시아 지방의 골로세에서 로마까지 도망한 국제 감각까지 갖춘 노예였습니다.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오네시모가 자신의 제자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 나온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마 속으로 월드 이스 스몰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바울이 놀라운 결단을 하나 합니다. 주인에게 노예를 친구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겨우 한 장이지만 기적의 편지인 빌레몬서입니다. 예수를 믿는 바울이 예수를 믿는 빌레몬에게 예수를 믿는 오네시모와 서로 형제가 되자는 내용이지요. 당연한 제도라고 여겼던 노예 제도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후 세월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피부색을 가지고 인간을 차별하며 노예 제도를 계속 유지하려는 흐름을 깬 대통령이 출연했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은 초기까지만 해도 노예 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400만 명에 달하는 흑인 노예들이 자유민이 되어 미국의 정치 사회에 개입할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예 제도 폐지에 관한 여론이 점차 높아지자 1863년 링컨은 결심하고 최종적으로 노예 해방령을 발표했습니다. 각 주는 노예를 소유한 주인에게 보상을 하고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고 이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방정부가 관련 주와 나누어 부담한다고 명시도 했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해 들고 나온 기본 정신은 성경이었고 특히 빌레몬서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성경입니다. 인간은 전지전능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국의 근간이라고 믿었던 노예 제도는 사도 바울의 편지 한 장으로 그 제도의 잘못된 점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로마 제국과 성경,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법과 바울의 황제 재판 청구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돼.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사예요.